보호막! 자, 그러면은 보호막을 추천하는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M사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어깨 최근 납입 면제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상품은 그냥 비갱신형 상품이고요.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 더 좋은, 말 그대로 갱신형 상품이에요. 근데 요즘에 갱신형 상품 많이들 가입을 해요. 물론 비갱신형 상품도 많이들 하지만 아무래도 요즘에는 계속 보험료가 갱신해서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이 비갱신형으로 하긴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유지한 사람들 통계치에 의하면 10% 미만이에요. 20년 납입한 사람 거의 5%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5명 4명이 보험 사기자다. 일반인들 솔직히 많이들 해지해요.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과연 10년, 20년 유지하는 보험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래도 중간에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좋은 상품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가 비싸면서 길게 뭐 20년 납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해서 한 3분의 1 저렴하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실속있게 가입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보장을 받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갱신형 상품도 많이들 한다는 거죠. 아니면 비갱신형 상품만 하나 가입하고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서브적으로 세컨으로서 하나도 준비해두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매추화제는 16대 양성 내종양 뭐까지 뭐 납입 면제가 되고요. 타사는 양성 내종양 거의 납입 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16가지가 납입 면제가 된다. 어깨 최강입니다. 예, 질병 코드는 85종이에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뭐 재생 불량성, 그 신경세포, 파킨슨, 뭐 심장질환, 모야모야병, 정신 뭐 판유프스, 그 만성 심장병, 아니면 질병 후유장애 50%, 상해 50%. 이거는 좀 솔직히 후유장애 솔직히 걸릴 확률이 좀 낮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빨간 것이 양성 뇌종양, 만성 당뇨 합병증, 당뇨성 백내장. 이걸 해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자, 30세 고객이요, 30년 갱신으로 하시면요, 일단은 납입 면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타사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30년 갱신 혹은 20년 갱신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1년만 납입하다가 이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19년만 납입 면제가 되고 그 갱신형이 되면 20년이나 30년 후에 한번 갱신이 되잖아요. 그때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돼요. 근데 이 M사의 더 좋은 알파 플러스의 장점은 뭐냐면 평생 100세까지 납입 면제예요. 비갱신형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1년만 납입하고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30년 갱신으로 가입됐어요. 그러면은 29년치를 납입 면제가 되고 보험에다가 돈을 내준다는 거죠. 그 29년치는 공짜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30년 후에는 다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보험료를 내야 됐어요. 타사는. 근데 이 M사는 30년 후에도 보험료가 인상이 돼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평생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는 안 내고 보장일 때만 받으면 된다. 이거 매우 좋죠. 이거는 업계 최고입니다. 물론 K사에는 뭐 납입 면제가 되고 페이백 돼서 뭐 보험료 납입 뭐 보험료 돌려주는 회사도 있어요. 보험료는 좀 더 비싸지만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M사만 최강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각사마다 좀 비교해서 좋은 상품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납입 면제는 이제 보장 이제 범위도 넓고 그리고 이런 평생 납입 면제가 되는 갱신형 상품에도 불구하고 이게 M사가 좋고요. 뭐 납입반 보험료 돌려받는 페이백 상품은 K사가 좋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00세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금을 적립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만 납입하고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그럼 평생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료를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준비금이겠죠. 그래서 뭐 1년만 납입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암보험이에요. 암보험인데 암 진단금이 5천만 원 있고 짜잔한 특약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암 진단금 제가 5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특약도 나중에 가입이 쉽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근데 솔직히 해지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납입 면제가 되고 공짜로 이제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나머지 티아들은 솔직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고 보장 한도도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그때는 암 진단금 5천만 받았다. 그러면 그때 해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해약을 하시면
보험회사가 일시금으로 책임 준비금이죠. 보험료를 다 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기 보시면 30세잖아요. 근데 31세 때 납입 면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100세니까 69년치를 보험회사가 납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해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70년 동안 납입을 한 걸 해지원금 기준으로 3천이나 4천만 원을 다 일시금으로 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겠어요? 예, 보험회사가 대납을 해주는데 그 대납 금액을 1년 후 해지해도 보험금을 다 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뒤에 가서 예시표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 목이 타네요. 자, 업계 최다 납입 면제가 되고요. 자, 16대 지장 납입 면제입니다. 자, 김태 고객님 44세인데 이 부분은 더 좋은 알파 플러스에 13만 2천원 좀 갱신한 상품인데 좀 보험료가 비싸네요. 근데 1년 뒤에 당뇨성 망막 병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두비와 납입 면제 받고요. 보험금은 1,500만 원 받았어요. 총 보상금액은 1,500만 원 받았는데요. 만성 당뇨병이라서 타다라도 택도 없이 납입 면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좀 납입 면제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타다라도 택도 없잖아요. 아, 이게 말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기 도저히 알파포스는 환급률이 35,0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입하고 1년 만에 급성심근경색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16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납입 면제가 되고요. 해지 환급이 35,093%예요. 왜냐면 일시납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을 대주니까. 그래서 가입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8년 9월에 1회만 납입하고 98,000 납입했는데 이제 보험금으로 이제 보험금을 진단비를 받았겠죠. 그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해지하니까 3,4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3,400만 원. 네. 그래서 보험료가 고액일수록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해지했다 해지하도 환급금액이 엄청 크다는 거죠. 자, 보험왕을 추천하는 M사의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어떠세요?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비록 갱신이라고 할지라도 비갱신형 하나 가입을 했으면 세컨드로 갱신형 상품 저렴하게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16대의 질환시 그리고 85종에 대해서 질병 코드에 부합이 되면은 납입 면제가 되고 평생 이제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다 보니까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목돈이 필요하시면 해지를 하셔도 해지 환급금이 35,000%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몇 천만 원 보험금을 진단금처럼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M사의 더 좋은 알파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